이때 탱글탱글한 식감, 아삭한 채소, 새콤한 맛이 조화로운 도토리묵 무침이 등장했습니다. 새콤달콤하고 피로가, 여름 피로가 확 풀리는 것 같아요. 먹으면 진짜 속이 확 풀리고 담백하고 새콤달콤하고 짱입니다. 3,000원이면 너무너무 저렴한 것 같아요. 칭찬의 주인공을 찾아 나서는데요. 아니, 저 탱글탱글한 잡채 좀 보세요. 메밀묵은 여름에 날이 이렇게 덥고 이러니까 금방 잘 상해요. 대신에 도토리묵은 상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탱글탱글하이 뭐 조금 저기 해도 먹기도 낫고 탈이 잘 없어요. 도토리묵은 여름에 도토리묵이네요. 네. 싱싱하고 아삭아삭한 채소와 함께 반드시 챙겨야 할 한 가지, 신주단지 모시듯 조심스럽게 꺼내든 것이 바로 이 집의 비법 양념장입니다. 이거는 지금 묵소스인데요, 여기 보통 해가지고 한 2, 3주가량 숙성이 된 거거든요. 냉장고 안에서 뭐 고춧가루서부터 시작해가 고추장부터 시작해가 뭐 마늘부터 생강 뭐 오만 양념 다 들어가죠. 뭐 수십까지 들어가죠. 제대로 빛깔 입은 요 녀석, 고소함을 더해 어물저물 묻혀준 뒤 푸짐하게 담아내고 들깨, 김가루를 얹어 모양을 살리는데요. 마시면 맛, 영양이면 영양,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3,000원 도토리묵 무침이 완성됐습니다. 손님상에 내어놓기 무섭게 젓가락질하기 바쁜데요. 싱싱한 맛 그 자체랍니다. 양도 많고 새콤달콤하면서 맛있어요. 딴 데 가면 얼마나 돼요? 한 7,000원? 값은 반값이고 맛은 배고. 나도 묵 장사를 해봤는데 이 집 묵이 진짜 맛있어요. 약간 세버리한 게 그 어떤 도토리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이랄까.